조금 더 쉬워요. 속눈썹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차피 노리는 것 같아요. 좌표축송에 정점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거리를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점의 좌표를 P,0라고 쓰고 이 점을 -P,0라고 쓰는데 이 두 개가 초점이 돼요. 어딘가에 점을 찍었는데 이 양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만약에 앞점 두 개로 실을 좀 느슨하게 풀어놓고 딱 양쪽 끝을 박아요. 그 펜으로 팽팽 땡겨요. 아, 이해돼요? 팽팽 땡긴 상태 유점 쭉 굴리면 타원이 끝. 굴림이 이런 식의 타원이 끝. 타원이 잘 안 그려져요. 내가 원래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손이 휘어서. 뭔 말인지 알지? 팽팽하다는 말이 실의 거리 유지가 될 거 아니야? 항상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일정합니다. 그 값을, 일정한 값을 내가 트레이라고 쓸게, 트레이. 그럼 논리가 이런 거야. 이 점에 다 내가 x,y라고 잡아주면 거리의 합이 얼마라고요? 트레이가 되게끔 잡겠다고요.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a입니다 라는 논리가 생겨요. 왜 a가 아닌 2a를 잡았냐면 이따가 분수가 안 생기게끔 하려고 합니다. 시계가 루트가 두 개짜리니까 그냥 제곱하시면 안 돼요. 한쪽을 넘겨서 제곱을 두 번 하셔야 됩니다. 내 말 이해돼요? 뭔 말인지? 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루트에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x 제곱과 y 제곱이 지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 p가 넘어가니까 4px가 남습니다. 맞나요? 4를 다 띌까요? 4, p, x인데 4를 다 띄니까 4, 마이너스 a 제곱은, 맞아요? 마이너스 a의 루트에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나와요. 제곱을 다시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p 제곱에 x 제곱에 마이너스 2, p, x, a 제곱 더하기 a 4 쓰는 a 제곱되면서 x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에 px 플러스 a 제곱에 p 제곱 더하기 a 제곱에 y 제곱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 상태에서 여기가 느끼겠지? 이렇게 a 제곱 px 0이 어디 가요? 마이너스 2 px 두 번째 줄에? 아니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그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2 붙은 거 네. 2 붙은 거 네. 앞에 2 붙은 거 아 이거 지워진다고? 네 지워지고 x 제곱 묶으면 이걸 1이 보내야 되겠다. a 제곱에 마이너스 p 제곱에 x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a 제곱에 y 제곱 equal to a 4 이렇게 되니? 네. a 제곱 b 제곱이 뭐가 하나 없다. a 제곱 b 제곱 여기에 1이 같고 여기 a 제곱 b는 남았지? 네. a 좀 묶어야지. a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양변에 이걸 나눠요. 그러면 이게 a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분의 y 제곱 equal to 1이 이 값을 b 제곱으로 바꿔치기 할게요. 식을 좀 간단히 쓰고 싶어서. 제곱이 어떻게 마이너스 바꿔치기 하면 a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y 제곱은 1이다 라는 타원식이 생기는데
단, P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지금. 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P제곱을 간단히 쓰고 싶어서 만든 거야. 이해했어? 네. 잘 봐. 네, 근데요. 예? P절대값이 A절대값보다 크면 B제곱이 항상 존재. 클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건 조금 커. 이 그림에서 이게 실의 길이의 합이 2a라며. 그럼 여기 있을 때 생각해봐. 잠시만. 그럼 실이 이렇게 돼 있니? 알아들어? 네. 그럼 이 부분 띄어다가 다 붙여. 같은 테니까, 좌우대 치는 테니까. 그럼 전체의 길이가 얼마 나와? 2a. 요게 실의 길이입니다. 이런 걸 장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장축. 내가 짧을 거야, 그쵸? 초점이, 이 두 개가 초점인데, 초점에 있는 위치가 장축입니다. 더 넓어져요. 이게 더 좁아지고, 이걸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축.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가 A네요,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실의 길이 하면 2A니까. 됐니? 다시, 여기 있을 때 봐봐. 이 점이라, 그럼 실이 이렇게 돼 있나? 네. 그림으로 해오는 거야, 그림으로. 그럼 요거 하나가 A니? 네. 요게 P고, 요게 B입니다. 피라고스. 그래서 여기 B가 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됐어. 다시 한번 타원은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길이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 거야. 얼마로? 2A로. 그럴 때 이 장축이 실의 길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상태 그림을 생각해봐. 그럼 이 실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A. 그럼 얘는 A. 여기가 P. A죠. P죠. 빼면 B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P, 여기가 마이너스 P. 그래서 이 점에 X제곱이 A와 마이너스 A를 커버하고 B제곱이 B하고 마이너스 B를 커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 Y값이 B였는지 마이너스 B였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이 그림 갖고 기억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어요? 네. 요 끝점 네 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를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타원이 지구의 공전 궤도를 가리키자 맞는 거야. 누가? 케플러가. 만약에 초점이 X축이 아닌 Y축에 있게 되면 여기를 0, P 여기를 0, 마이너스 P라고 줘서 마찬가지로 어딘가 한 점을 찍었는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입니다. 이번엔 그 길의 합을 2B라고 하죠. 2B. 2B라고 잡아주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그래프를 내가 만들어서 그려주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무조건 초점이 있는 쪽이 더 길어요. 그래서 이번엔 얘가 장축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어? 2B. 그치? 우리 똑같으니까. 얘가 얼마? B. 여기는 마이너스 B에서 거리의 합을 2B로 주면 요 AB가 자리가 바뀌진 않아요. 식을 일관성에게 유지를 스터디로 2B라고 적은 거야. 그러면 식이 이런 형태가 집어냈는데 이번에 A가 없는 거야, 이번엔. 그치? 그럼 식이 이제 루트 X제곱 더하기 Y-P제곱 더하기 루트 X제곱에다가 Y+P제곱을 더했더니 2B가 나오더라, 이런 거 아니야. 또 논리는 똑같이 풀어야 돼요. 하지 맙시다, 이번에. 정의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b제곱 마이너스 p제곱의 x제곱 더하기 b제곱의 y제곱 이퀄 2원입니다. 맨 마지막 식. 하지만 xy가 바뀌었으니까 a가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a제곱이라고 고쳐줍니다. 그러면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라는 식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럴 때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 되다 보니 a가 어딨냐? 이게 b라며. 만약에 실이 펜이 여기 쓴 상태에서는 요게 b 아니에요? 이 b 아니에요? 실의 길이니까? 그럼 요거 하나가 b인가요? 이렇게 애우는 거야. 얘가 p라며. 그럼 얘가 뭐 나와? a. 그래서 요 a를 유지시켜주려고 이럴 때는 2a, 실의 길이하기. 이럴 때는 2b라고 잡아준 거야. 그럼 식이 어때? 똑같아요. 그러면 식을 보고서 식이 똑같은데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 어떻게 알아? a가 큰지 b가 큰지를 보고 알아. a가 크면 이 그림이고 b가 크면 이 그림. 이해했어? 식이 두 개 같지만 의미는 다른 거야. 다른 의미를 맞춰주다 보니까 이쪽은 실의 길이가 얼마다? 2a. 이쪽은 얼마다? 2b. 해놓고 요 그림 가지고 기억을 해. 알았지? 따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식을. 단지 항상 실의 길이가 뭘 가리킨다? 장축의 길이를 가리킨다. 그럼 얘는 장축의 길이가 여기가 된다. 얼마? 2b. 여기가 단축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y축상에 걸립니다. 항상 초점이 걸린 축이 장축이 되십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갖다가 45도 돌려서 이렇게 생긴 걸 배우진 않습니다. 초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걸 배우지 않는다고요. 그냥 x축, y축에 있는 것만 배워요. 이해했나요? 이게 답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얘기. 거리압이 일정하다가 가장 중요한 얘기야. 예제 1번. 초점이 이쪽에 있지? 그지? 이쪽이 장축이 있네. 맞아? 그림이. 그니까 그림이 지금 상황이 뭐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사원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장축이 있어서, 이게 단축이 주어질 텐데, 초점을 찍어서 맨 위에 답도 얘기했지. 여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 말인 거죠, 그림이. 맞아요? 그러면 둘레기가 10이면 한 변이 얼마짜리야? 4. 그게 얼마야? 2. 그럼 얘는 얼마야? 루트 3. 이런 거네? 얘 두 개가 초점이 되는 거고. 됐어요? 단축의 길이 3루트 3. 이게 답이야. 거리압은 얼마야? 초점까지의 거리압. 이거 아니야 이거. 8. 이런 거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림이 나타나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정의예요. 2차 없으면 정의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괜찮죠? 예제 2번. 뭔가 좀 뭐 그림이 좀 복잡 생기긴 했는데 어디 보자. 다음에 타원에 두 초점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원을 그렸다. 내가 너무 늘려놨나 보더라. 원 같지가 않네. 그지? 너무 늘려놨네. 내가 안 보여서 하나하나 그리지 뭐. 심각하다 진짜. I'm sorry. I'm sorry. 통신 남국이야? 네 얼굴 얘기잖아. 아니 나도 이게 갑자기 나도 이렇게 튀어나와. 미안해. 지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나와.
오케이. 맞아. 사시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얘가 6이래. 그치? 이렇게 기억해. 얘가 6이니까 얘는 6이래. 그럼 얘는 뭘 기억해? 피타고라스. 그럼 초점 위치가 얼마 있어? 얘의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니까요. 그럼 6. 얘가 4잖아. 36 마이너스 4, 16. 이누토? 얘가 같아, 이누토 6.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각각, 그니까 이전과 이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린 거네, 그치? 이해했어? 네. 여기다 지금 이거 중심, 원 사이즈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네. 그니까 이 원이 뭐 이만큼 하나 있다고 치고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쪽에다가 또 원을 뭐 중심으로 그냥 그렸나봐.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가 P를 잡아서 원을 또 그렸는데, 중심? P도 중심이지? 자, 그랬는데, 이렇게 접하더라, 저쪽에 다 좋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그런데, 각각의 원의 둘레가 등차수를 이룬다. 나 등차 간만에 들고 왔다? 간만이네? 등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일정하게 더해가나? 네. 근데, 원 둘레는 반지름에 비례하지. 네. 그럼 반지름 비례하니까, 반지름도 등차수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나? 2파이 r 아니야. 2파이 r, 그치? 그럼 2파이 r이 등차수이면 r은 알프, r수 등차라는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럼 얘 반지름을 해서 뭐 r은 잡을까, r은? 그럼 내가 중심하면 영감이 딱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 접점 만나면 만나, 이렇게. 자, 이게 r1. 이건 r2. 그럼 얘 연결하면 이것도 r2. 이건 r3. 이런 그림 아닌가? 그런데 등차수라고 했으니 R2라는 값을 두 배하면 R1 더하기 R3 나와. 아 잠깐 순서가 있다 순서가. R3번 반대로 했다 반대로. 순서를 맞추자. 야 이쪽 R1? 네. C1부터니? 난 C2야? 이 C2야? 네. 그럼 여기 R2가 여기 R3 붙이면 되니까? 네. 이름 등차니까 마찬가지 얘기네. 그러면 2배 R2는 R1 더하기 R3인가요? 그럼 이거의 합은 이거다 이거랑 같다는 얘기야? 네. 이 말이? 네. 그럼 실제 이거 더한 거나 이거 더한 거랑 같다는 얘기는 결국 이 전체 길이는 이거의 두 배네? 네. 됐어? 저, 네. 이거 합은 얼만데? 멀쩡 멀쩡 얘? 12. 이거 합은 상축의 길이 아니야 12. 그럼 얘가 12면 얘는 6. R2는 3. 답이겠네.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자, 정의 얘기야, 정의. 입 찢어 찍었어요. 지금 손 시던가 봐요. 아, 벌써부터. 추워요. 왜 우리 애들 취해 강하신데, 다들. 몸이 요즘 허한가 봐요. 응. 산삼을 계속 먹어야 되겠네. 예제 3번. 2,0과 마이너스 2,0 초점을 하는 타원이 있는데, 이 타원이, F2'을 지나는 직선이 만난 점을 AB라고 하자. ABC, AB의 둘레길이가 16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건 뭐, 진짜 이건. 상중사에 나왔던 문제 아니야, 이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합은 얼마예요? 어디에 개수 있어요? 아, 둘레 16이다. 요 길이가 장축인가요? 네. 근데 요 길이 여기다 합이 같나요? 네. 전체 16이면 얘는 8인가요? 네. 그러면 얘는 4네요? 네. 그럼 A는 4예요? 됐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B를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네. 4가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네. 초점 1 하면서. 그럼 여기가 4잖아. 네. 얘가 2이고. 그럼 이게 얼마야?
2노트 3. 그럼 B는? 2노트 3. 이런 거네? A제곱은 16, B제곱은 12, 더하기 답은 28. 괜찮죠? 쉽죠?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명수의 문의가 이관데. 다시 내 옆에 돌아와서, 유리만 힘내고, 팀머리 그만 뽑아. 마찬가지야. 어떤 타원이 직선과 만난다, 안 만난다 해서 정렬하다 보면 또다시 X가 됐든 Y가 됐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십니다. 맞나요? 안 만나니까 허근 나온다. 3배 전보다 작다. 접한다. 3배씩 0이다. 두 점에서 만난다. 3배 전보다 크다. 라는 논리를 써보거라. 그러니 거기에 있는 네 번째 이는 그렇게 의미 파악을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또다시 원모가 섰어. 하지만 타원도 종류는 두 가지야, 그치? 네. 초점이 좌우로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 있는 것도 있는데 식은 똑같잖아. 그래서 타원식은 두 개가 다르지가 않아요. 아까의 포물선은 달랐죠? 그렇지? 각각 두 개씩 있었잖아, 그치? 하지만 타원식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바람에 접선의 방식이 각각이 나오지 않고 두 개의 식이 그냥 각각 하나씩만 나오십니다. 초점이 X축에 있든 Y축에 있든. 오케이? 네. 또다시 타원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투 1짜리 타원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접점 X1, Y1이란 접선이 주어질 때요. 접선의 방정식. 오케이? 뭘 구해야 돼? 기울기. 뭐해? 미분. 적분? A 제곱분의 2x dx, B 제곱분의 2y의 dy는 0이더라. 됐나요? 따라서 dx분의 dy는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A 제곱을 1분의 9, B 제곱이 올라가고 여기가 x, 여기가 y 되겠네. 그래서 이 점을 또 집어넣을 거잖아, 그치? 공식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한 번씩만 만들어보세요. y-y1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에다가 y1분의 x1 x 곱하기 x1 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양변에다가 a제곱에 y1을 곱할까요? 네. 싫어서? 네. y1만 곱할게요. y1만 y1y 마이너스 y1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에 B제곱을 남기는 상태에서 집어넣습니다. X 곱하기 X1 마이너스 X1제곱. 오케이. 정리를 좀 더 해야 되겠네.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눌게요. B제곱에 Y1, Y. 오케이. 더하기 A 제곱분의 X1, X. 맞아요? 네. 요거 넘길게요. B 제곱분의 Y1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X1 제곱. 이거 얼마예요? 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A 제곱분의 X1, X. B제곱분의 Y1, Y 이퀄 투 0이라고 만들어진다. 식은 쉬워요. 결론은, 그죠?
들어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사의 방식. 몇 개 남을까? 두 개? 우리가 똑같이 있겠지, 그지? 네. 두 개쯤 나올 것 같아, 아마 예상은. 하지만 뭐 두 개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 하지만 얘는 프리퍼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마찬가지, y는 mx 플러스 k라고 놓고 마찬가지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했나요? 집어넣으면 아우 늦게 싫어. 에휴 복잡하겠다. 이게 된 거야? 이해했나요? 네.
바퀴 아니면 접선형에서 두 개가 나올 때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는 점들이 어디가 있겠죠? 그걸 다 모아봐라. 어디냐?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썼는데 이 점을 지나간다면서요. 그럼 b는 am 플러스 m분의 p가 되나요? 요 m 값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가리키겠지. 네. 양면에 m을 곱해요. 네. a m 제곱 마이너스 p m 플러스 p 이퀄 0이라고 할 때 이 2차 방식 m 값은 m1 또는 m2인데 그게 바로 각각의 기울기일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면 m1 곱하기 m2는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런데 그간 근각에 대해서 a분의 p라는 이름으로 아, A는 마이너스 P라는 일이 벌어져요. A는 항상 마이너스 P래요. 어디야 이게? 준선입니다. 준선에서 접선을 그리셔야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요. 참고로 준선의 안쪽에서 그리면 분각이 될 것 같죠? 이렇게, 그죠? 각이 넓어질 테니까. 밖으로 가면 예각 될 거고. 자, 그렇다면 타원은 똑같이 갑니다. 밖에 한 점을 찍었다. 밖에 한 점을 찍었다. 여기 뭐 x1, y1이라고 하자. 이건 뭐 a, x, 연제. 그래서 접선을 두 개를 그렸더니 수직으로 만나더라. 이런 점들의 모임을 찾아보자. 논리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풀이법도 똑같아요. 기울기를 m이라고 놓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됐나요? 네. 얘가 어디 지나가요? x1, y1을 지나가더라. y1 마이너스 m 곱하기 x1 equal to 루트 a 제곱에 m 제곱 플러스 b 제곱. 양변을 제곱하자. y1 제곱 2배 m x1 y1 m제곱에 x1제곱은 a제곱에 m제곱 플러스 b제곱. m에 관한 1차 방식, 2차 방식. a제곱 마이너스 x1제곱에 m제곱 2배 x1 y1 곱하기 m b제곱 마이너스 y1제곱 이퀄 투 0. 여기에 두 근이 각각의 기울기일 거다. 수직으로 만나니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인데 근각에 그려서 이거 그린 건가? 네. a제곱 마이너스 x1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y1제곱 됐어요? 네. 곱해 넘겼더니 이런 일이 나오네요.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이거 뭐야? 원. 단순 의미 누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짜리 맞나요? 이해했어요? 여기야. 여기야. 이게 a고 이게 b라서 이게 반지름짜리야. 당연히 여기서 보면 수선 수직 되겠지. 이 점과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지나가는 이 네 끝점을 지나가는 원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아이씨 그림 봐. 쇼한다 쇼. 원 사이. 한 번 더. 이 원상에서 접선을 그리면 수직이 되세요. 외울 건 아닙니다. 요건 알아놓는 거 좋아요. 이건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한
사진이나 이런 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하지만 크기가 똑같으니, 한 번 정도 해보고 느껴봐라. 그 원 안쪽에서 그리면 중각되겠네, 그지? 원 밖에서 그리면 얘가 돼. 문제야, 어떻게 올려볼지 모르니까.